아, 예, 300레 만화고요. 먼치의 유니온 8000 시나리오 2020년 12월 17일차를 시작으로 시나리오를 좀 세워봤는데요. 메이플 스토리 M 120레벨을 달성하면은 복마 20을 줘요. 저는 없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험치 링크가 중요하겠죠, 그죠? 제로는 아마 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로를 빼고 경험치 링크 아란, 메르세데스, 에반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포영을 120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5개의 캐릭터를 120까지 키우면서 1일차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미지 링크인 데몬 어벤져, 일리움, 아크, 팬텀, 신궁을 키우면서 2일차를 보냅니다. 패스파인더, 보우마스터, 나이트로드, 키네시스, 은얼 140까지 키우면서 3일차를 보냅니다. 크왕류를 키우는 거죠. 데미지 다음에 크왕을 키워서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스탯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제일 좋은 경험치 링크부터 키우고요. 다음에 이제 크왕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나로 신궁을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일드 헌터.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쿨감 5초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팬텀의 매핵 4%. 소소한 돈벌이가 되지 않을까. 1,000만 원 벌면은 그래도 40만 원 들어온다는 느낌이니까. 소소하게. 그리고 이제 대망의 블레스터, 미하일, 소울마스터, 다크나이트를 키운 다음에 데몬 어벤져를 키우는 거죠. HP가 올라가는 캐릭터를 키운 다음에 데몬 어벤져를 키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캐릭터를 키우면서 메무리에서 이제 요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27일이 되면 딱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보스도 해야 되고 그리고 1캐도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좀 변수긴 해 사실. 그래서 사실상 27일차에 시나리오는 안 되고 한두달 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두달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0부터 17까지 들개 사냥터 1에서 하고 17부터 35까지 들개 사냥터 2에 하고 35부터 42까지 와보 땅을 간뒤 42부터 46까지 제1군영 제2군영 아닌가요? 근데 난 제1 맞나요? 아 제2죠. 나도 2인가 2 같더라.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유니온 8000을 찍게 되면요 캐릭터가 36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전직업 이제 44캐릭터가 되는 거죠. 유니온 8000을 찍게 되면은 여기서 8개가 빠져야 돼요. 그죠? 위에서 내 캐릭터는 200을 안 찍어도 되죠. 이 영상은 이제 2012년 12월 17일 패치를 하자마자 이제 코인샵 이벤트가 열리죠. 그러면 이제 코인 슬롯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하고 싶긴 한데 하루 캐릭터 제한이 3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아, 그리고 유자본 진행이 됩니다. 투자 금액.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3,200원. 이게 그냥 생돈 날라가야 되거든. 경험치 쿠폰 1.5배를 사야 돼. 그럼 캐릭당 한 10시간 잡아도 못해도 4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5,700 곱하기 4 곱하기 44로 해야 되거든. 그럼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일단 뭐 유니온 시나리오는 이거고요. 아 당연히 서버는 스카니아. 서버는 어디라고요? 역시 단연고 스카니아 아니겠습니까? 심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제가 섭외했습니다. 쇼먼치님이라고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이미 연락 취해놨습니다. 정펜 있어. 아 정펜 사야 되네. 아 사야 되네요. 정펜 있어야 되는구나. 사야 되는구나. 아 정펜 있어야 되네. 아, 예, 300레 만화고요. 어쨌든 뭐 한번 열심히 시나리오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 예,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예상이 있네요. 1일차에서 잘 되다가 패망하다가 8천 마무리 조회수 1만.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